뭐 하는 거야 지금? 저문 몰라 이부자리 피잖아. 그러니까 네가 왜 이부자리를 피냐고 네가. 아니 내가 새벽에 출소해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머리 코트 쳤지 은행 갔지 백화점 몇 바퀴 돌았지 돈 쓰기도 힘들다. 아우 피곤해 죽겠어. 아우 졸려 아우 졸려. 아우, 먼저 잡게. 아우 말랑 안 일어나. 호텔을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. 참 너 나쁜 년이다. 야 친구가 한번 찾아가고 하룻밤 자겠다는데 문 좀 막대 있냐나? 복권 당첨돼서 돈도 많은 애가 남의 집에서 추접스럽게 왜 이래? 아 참나 이 년 돈 밝히네. 아이 자 됐냐? 당장 이 집에서 못 나가? 봐도 야 친구가 빵에서 나와갖고 야 처음으로 야 한번 하룻밤 자자는데 너 이렇게 정말 치사하게 나올래 너? 나도 얹혀 살아.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. 어떻게 너까지 신세지겠다고 계장님한테 말을 해. 너 좀 솔직할 수 없니 의모언녀나? 뭐? 내가 눈치가 백다냐. 아이고 너 저 영감 탱구가 나한테 반할까 봐. 너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너 지금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뭐? 복녀야 걱정하지 마. 저 영감 탱구 내 스타일 아니야? 그래도 나 의리 있어. 남의 남자는 안 뺏어 이 년아. 도둑년하고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. 당장 이 집에서 나가. 얘 왜 도둑년이라 이 년아? 아까 100만 원 갚았잖아 이 년아. 더 얹어갖고 옛날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같냐? 천양지차야. 야, 야 조금 얹어서 110만 원 줬잖아 이게. 어라 너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됐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?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야? 어디다 대고 삿대질해 삿대질. 이게 어디서 야 삿대 이게 죽으려고 한 거야. 어쩌자 엄마 이거 이거가 참어 원당을 참어. 어? 이게 정말 아이고 당장 입에서 나가. 아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안에다가 유세 떨어. 아이고 들어 오라 간다 가 지붕 무너지고 가. 아이고 들어서 내가 저녁 아이고 나 이거 잠깐만. 아이고 5만 원 줘도 안 받는데. 아이고 더러웠어 정말. 야 신복녀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나쁜 년아. 아유 진정해 이모.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당분간 지낼 때를 알아보자고요. 너 어디 사는데? 나? 어 이와 길 건너 고시원? 뭐? 나 복권 1등 당첨된 여자야. 시계 3개 찬 여자이냐나. 아유 오늘 밤은 나랑 어서온도선 밀린 얘기도 하면서 하룻밤 같이 지내자고. 우리 고시원 나만 빼고 다 남자야. 우리 끝내줘요.